자, 경기만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윤수 선수입니다. 팀원의 세 번째 카드 역시 저그였습니다. 어윤수 선수 2혼 1시입니다. 이겨서 7시 갈색 저그 한창봉 선수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저그전 14승 8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 내 공헌도 22%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창봉 이번 경기의 엔트리 싸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전적만으로 두고 본다면은 한상훈 선수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웅진 저그 라인 중에서 저그 대 저그를 가장 승률이 높고 반대로 이제 어윤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이제 프로토스라든지 테란전에서는 굉장히 안정감 있는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그전에서만큼 아직 50%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안정감만큼이나 용산을 찾으신 많은 커플들이 그 안정감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끝까지요. 영어지. 네. 아름다운 사랑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양 선수 오버로드 세로 방향으로 보내고 있고요. 그렇죠. 영원 선수. 거부야. 그거조차도 마지막까지 그거조차도 내가 강민을 다 보고 싶은데 그거조차도 라는 표현이겠죠. 마지막 땀방울까지도 이왕이면 땀방울 이랬으면 그렇죠. 멋있었을 텐데. 중계하면서도 발에 지나서 몸으로 웃기시는 분들 웃기시는 분 강민이 형밖에 없거든요. 정말 그리울 것 같습니다. 네. 아, 올드보이 시즌2를 원하시는 분인데요. 2년 뒤. 아, 그리고 개인적인 그 바람을 한번 나타냈는데 이묘한 선수의 등장까지. 저윤 선수, 한상봉 선수. 아, 오늘 실컷 봐두셔야 됩니다. 프로리그에서 생방에서의 강민 해설위원의 이 모습 많이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제 오늘 지나면 자, 저희가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이유가 양 선수 다 뭐 무리한 선수 포니풀 빌드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감하게 앞마당 12드로 앞마당 해체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요. 스포니풀 이후에 최대한 안전하게 앞마당 해체리를 가져가주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예. 그렇죠. 좀 더 만담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직 오버로드도 만나지 않았고요. 네. 예, 저글링도 안 나왔고요. 빌드도 뭐 비슷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서로 이제 자신의 것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그 대 저그 전대 대각선 걸렸고 아직까지 상대편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가운데 현재 비슷한 빌드. 대각선이라는 부분이 이론상으로는 저글링으로 어느 정도 상대방 저글링 숫자에 맞춰서 수비만 해주면서 드론 확보하고 위탈 스코지 이 중장 기전으로 어느 정도 저그 대 저그에서 중장 기전으로 신경을 써주는 쪽이 승률이 많이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하지만 이 막상 실전에서는 수비보다도 공격적인 모습 포지션 특히나 한상호 선수처럼 저글링으로 돌파해서 드론 잡아내고 민지털이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승률이 좋다 보니까 오늘 이번 경기 때는 또 어떤 모습의 선수가 승률을 따낼지 기대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윤수 레어로 넘어가는 모습 역시 7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확실히 정보 공유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접을 한 개 내려와서 위치를 한번 파악합니다. 어윤수, 한상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글링 숫자를 양 선수 체크하면서 상대방과 나가 내가 같은 빌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네. 하나 돌아갑니다. 어윤수도 하나 돌아가는데 자, 앞마당까지는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다리까지는 넘어왔었죠. 어윤수의 저글링 저글링 한 기라도 스피드업 저글링 한 개라도 안쪽에 집어넣어서 이제 봐주는 그런 모습 중요하죠. 그렇죠. 상대방의 저글링 스피드업 확인을 좀 해주고 저글링 숫자 체크 양 선수 다 바로 스피드업 딱 완료가 되면서 계속 눈치 싸움 치열합니다. 자, 먼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신다. 어윤수 숫자는 똑같은데 센터 쪽에 나와 있는 이제 숫자는 똑같은데 4개가 더 이제 대기하고 있고요. 어윤수 선수 앞쪽 저글링들은 그냥 어느 정도 상대방 저글링 숫자 체크하는 용도로 계속 쓰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저글링 빈지터리를 대비해주는 어윤수 선수고요. 저글링 더 생산합니다. 저글링 양이 좀 많습니다. 자, 지금 모여있는 저글링과 합하면 어윤수 선수가 좀 더 많거든요. 4개 이상은 많은데 2개 정도도 지금 어윤수 선수가 많거든요. 근데 뭐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공격하는 시간 안에 그렇죠. 또 저글링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거기다가 어윤수 선수가 그 가스 채취하는 드론도 3개를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2개로 가스 조절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미네랄의 힘을 실어주면서 저글링을 지금 이제 3개 넣었고요. 지금 한상무 선수의 저글링이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야 이거 공격하는 타이밍 몰아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개가 넘어요. 어윤수 2부대 정도 됩니다 지금. 예, 그렇다면 드론 한 개 정도는 최소한 한상문 선수가 좀 많다라는 건데. 네. 자, 이 타이밍을 뚫고 어윤수 선수가
이거 뚫어낼 수 있을지. 야, 이거 선크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요? 지금 오윤수가 몰아붙이지 않고 시간을 준다면 오히려 한 상봉이 유리해지는 거예요. 자,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한번 들어가 볼만한 그런 숫자긴 하거든요. 자, 오윤수 선수 아직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공격 예. 사인 좋나요? 분명히 오윤수 선수가 가는 건가요, 오윤수? 저울리 숫자가 좀 더 많습니다. 아, 근데 성큰 타이밍이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은 좋은 포지션에서 또 한상우 선수가 싸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나 이제 공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나온 점을 여기는 아니 한상우 선수 성큰이 거리가 안 나는데 네. 한상우 선수가 약간 이거 아니 전투로 예 한쪽에서 그냥 싸워주면 예. 이거보다 더 이득을 거두면서 동시에 추가로 역공격을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약간의 그 실수가 뭐냐면 이제 살짝 거리가 닿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싸웠던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성크는 전혀 거리가 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위협적인 상대편의 모습을 막아주면서 한상무 선수가 수비를 해냈습니다. 예 일단 드론 숫자는 약간 뭐 오윤 선수가 한 기 정도 부족한 것 같은데 일단 게스 채취를 먼저 하고 있는 쪽이 이제 오윤 선수고 야 일단 뮤탈스크 먼저 모이는 타이밍도 오윤 선수가 더 빨랐고요. 예. 자 역시 뮤탈스크 자, 저글링은 5시 지역, 그로 다 달려갔었습니다. 야, 어쨌든 여기서 센터 쪽에서 오버로드 한 개만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득템하는 거거든요. 밑에 한 개 차이 나고 있어요. 어연수 5개, 한상봉 4개, 5개 됐네요. 네, 스코지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 어윤수 선수거든요. 자, 오버로드를 좀 찾아봅니다. 8개 이상 뭐 됐을 때는 스코지도 많이 뭐 다수 생산을 한다면 한번 소모전하겠다라는 것으로 봐야 되겠고요. 네. 자, 서서히 앞마당도 활성화시켰습니다. 게스를 더 많이 채취하면서 이 다음 단계를 좀 봅니다. 어윤수, 한상봉. 네, 본진 쪽에 그 미네라 캐는 드론이 어윤 선수는 8기고 예, 한상우 선수는 본진 쪽에 드론이 9기고요. 하나 더 많아요. 예. 예, 그러면서 앞마당에 게스 채취하는 드론도 뭐 3기, 양 선수 다 3기고요. 드론 딱 한 기가 더 많네요. 예. 한상우 선수가. 야, 이렇게 되면은 그 드론이 예, 미네랄 채취하는 한 기의 드론이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한상무 선수에게 웃어주는 것은 좀 당연하고 야, 이렇게 되면 업그레이드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예, 어느 정도 수비적인 포지션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예, 양 선수가 좀 업그레이드 눌러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눌러주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업그레이드 타이밍 한 기가 쫓아오지 못했네요. 어윤수 선수가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눌러줬다면 게스 업그레이드 눌러줘도 이제 게스는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요. 먼저 채취했기 때문에 한상우 선수보다도 근데 지금 뮤탈리스트 하나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죠. 만약에 공격할 생각이었다면 스콜지 다수를 계속 눌러주면서 공격 타이밍을 잡았을 텐데 뮤탈리스트를 먼저 눌러준 예 한상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눌러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야 오윤수 선수도 예 스콜지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 이거는 예. 상대방의 업그레이드 되기 직전에 한번 몰아붙이겠다는 예.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스콜지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무조건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얻어 맞았거든요. 이거는 그냥 한상문도 오는 거 모르고 있다가 이거 맞았습니다. 먼저 스콜지 추발적이에요. 부딪히면 그쵸? 먼저 때리고 먼저 부딪히면은 어윤수가 좋은 전투 해줄 수가 있는데 예상하고 있어요. 스콜지 자 스콜지를 스콜지 잘 잡아줘야 됩니다. 어윤수 서비스 어윤수 야, 스페이스 안쪽으로! 스콜지까지 남았어요! 어윤수의 스콜지가 남았어요! 한상무의 스콜지가 어윤수의 뮤탈리스트에 제대로 부딪혔어요! 반면에, 어윤수의 스콜지는 그렇지 못한 그런 장면을 좀 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어떨까요? 야, 스콜지가, 추가 스콜지가 너무 늦는데요? 예. 자, 뮤탈 부딪혔고, 누구의 양이 잡았습니까? 아, 이거 한상무 선수가 이길 것 같은데요? 어딘데, 지금 양쪽에 스콜지가 좀 오고 있지 않고 있고요. 자, 중간에 요격할 준비, 뮤탈 다 잡았습니다, 어윤수. 네. 한상봉의 뮤탈의 승리. 한상봉의 그 스콜지가요, 어윤수 선수 뮤탈 때 제대로 부딪혔습니다. 이거 그냥 지나갔고요. 네. 반면에 또 한상봉 선수는 또, 그 어윤수 선수 스콜지를 잘 내줬고요. 어윤수 선수는 뮤탈 컨트롤 실수가 좀 약간 있었어요. 자, 섬뜩함을 느꼈던 한상봉, 하지만, 어윤수 선수 좀 굉장히 아쉬운 장면들이 잠깐 나왔었고, 잔마당 지역도 전자 준비합니다. 스컬지 제대로 아직까지 요격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어윤수 선수의 뮤탈스크가 숫자가 좀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예, 스컬지로 일단 상대방 뮤탈스크 잡아내기가 좀 까다롭고요. 야. 뮤탈 드론도 하나 정도는 한상봉 선수가 많았었는데 자 여기서는 뒤쪽 뮤탈스크 뮤탈스크 게다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트리쿠션 데미지를 안 입을 수가 있어요. 자 뮤탈 하나 더 등장했습니다만 완전히 인원의 양적인 차이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어윤수 선수. 야 한상봉 경기 잡는 분위기죠. 자 등장은 계속 뮤탈입니다. 뮤탈 양의 차를 좀 더 좁히지 못하고 있는 어윤수 선수. 야, 자 뮤탈 다 세고 뒤집기 힘든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라이트는 계속 잡힙니다. 어려워요 이제는. 네, 그냥 뒤쪽으로 이제 스콘시 추가도 아니고 그냥 2탄에서만 계속 오면서 그냥 여기서 끝내겠어요. 네. 3번. 야, 처음에 그 오윤수의 날카로운 저글링 타이밍을 오히려 한상범보다도 오윤수가 먼저 잡았었는데 잠깐 망설였어. 망설이다 보니까 한상범이 서클 코너리가 완성됐는데 거기서도 이쪽으로 약간 유인을 잘하면서 저글링 싸움을 정말 잘 싸워줬어요 오윤수가. 하지만 한상범 미리 드론을 확보를 해놓은 측면이, 드론 한기가 더 많았던 측면이 비타 숫자에서 더 앞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분들 맞불을 놓자 기원의 그런 전략 두 번을 성공을 했습니다만 경기 결과 승기를 연결시키지 못했거든요. 네, 아 이거 아쉽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저그들도 좀 예상을 하고 저그카드 이렇게 세 장이나 나왔던 것 같은데, 아 이게 두 번의 패배를 맞받고 한상봉의 벽을 못 넘어섰어요. 대신에 반면에 우지스타즈는 김명호까지 무너진 가운데 한상봉까지는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됐었는데 길을 살려주네 한상봉 선수가. 그렇습니다. 김명호 선수가 오늘 살아나더니 그 기운 한상봉도 또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한상범 선수가 세 번째 세트 어윤수를 잡아주면서 스코어 2대1로 앞서는 롱진스타즈.